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 강서구가 아동보호 행동 강령을 만들었습니다. 구는 지난 26일 아동보호 행동 강령 선포식을 갖고 아동의 안전과 권리 보호를 위해 앞장서게 됩니다. 강서구가 아동을 위하거나 아동과 함께하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아동 권리를 보호하고 존중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서구 아동보호 행동 강령을 선포했습니다. 강서구 아동보호 행동 강령은 아동차별금지, 아동폭력 예방, 개인정보 보호 등 10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포식 후 강서구청 전 직원 또한 이행서약을 실시하며 선포에 그치지 않고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한편 강서구는 아동보호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작년 7월 아동보호팀을 신설하고 아동학대 조사 및 보호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아동보호를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